당신의 날뻔했다. 한 분 전에 가잘 뻔했다. 자야 이제 멜모 뜨고 너무 빠르게 걸려 얘네가 올라오는데 상대가 자야 못 잡는 조합이잖아요. 집에 갈 뻔했대. 멜모 때문에 우리 잘하는데 맞아. 우리 여기 있는 거야. 또 옆에서 바뀌면 너 근데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게 찍는다. 반반 파밍에 또 오늘 왜 끝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세 번째 오늘 너무 그런데요? 이 경기 오늘 이 컨셉 미신 같은 거 못 찍었어. 승훈이 한 명 더 있나? 마포에서 반반 메이로 그냥 그만 쓰게 해야지. 근데 그냥 캠프 돌려도 상대는 아까 다 봤는데 우리가 안 돌리고 먼저 뭘, 나가니까. 근데 뭘 바라는 건 많은데 리턴이 하나도 없어. 탑미드가 자판을 보면 오늘 진짜 이겼어 다행히. 근데 잘 풀렸다는데. 잘 풀렸지. 근데 결국은 되잖아. 이겨서 다행입니다. 오늘은 경기를 좋지 않았어서. 네. 다음에 붙을 팀 상대로 이런 모습 보이면 힘들 거라 생각해서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샌드박스랑 하는데 저희가 첫 경기가 이제 광동이랑 이제 샌드박스 경기가 있었는데 보고서 이제 샌드박스의 경기력을 좀 보고 저희도 오늘 첫 경기 같은 경기력이 절대 나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샌드박스전 때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. 2-1로 패승승으로 이겨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뭔가 픽의 숙련도도 저희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희 팀의 조합이나 챔피언의 강점을 저희가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점을 좀 잘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좀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다음 경기는 좀 더 시원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로 아마 뜯어보면 배울 것 좀 많을 거예요. 1세트, 3세트. 네. 안 만치 않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. 항상 그 공이랑 플래시 막 교환하면서 라인 클리어하고 집 타이밍 잡거든. 또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우리 정글을 땡겨 쓰는 거잖아. 근데 스칸 압박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일단? 안 받았던 거 같아. 아예 안 받을 수가 없어. 아, 건우 미드 갱 당한 게 반대. 아 근데 그거 욕심 부려가지고. 그럼 풀 왜 안 해? 왜 안 썼냐? 그냥 근데 걔가 2를 빨리 깔아가지고 그 2를 빨리 깔아가지고 2 끝날 때 그냥 틀려고 그랬던 거 틀렸는데 틀리는 써야겠지? 내가 뒤로 되면 안 되겠지 일단 그냥 다혈중에 맞겠지 좀 첫 경기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또 결과적으로 저희가 연패를 할 수 있는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가 다시 반등한 거 같아서 기분 좋은 거 같습니다. 상대가 사실 할 게 탑다이버밖에 없었어서 최대한 피관리를 한 상태였고 사실 안 당할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상대가 트라이할 때 되게 기분 좋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다음 리브 샌드박스전도 꼭 이기겠습니다. 화이팅! 처음에 제가 그때 갱 올 턴에가 그때 제가 3렙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앞에 오늘 아슬아슬했지만 재미있게 경기한 것 같습니다. 좀 개인적인 실수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다음 경기에는 그런 부분 최대한 안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팀 앞 쪽으로도 다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풀업 가기 전에 최대한 더 좋은 합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원해 주셔서. 아니 첫 판 얘기하면 우리가 굴릴 때 미드는 아직도 굴릴 때 잡자야. 골이 승훈이 입장에서 그냥 내정지가 올 수밖에 없어. 미드는 뭐라 이 미드 바텀이 타워 칠 수 있고 그 다이브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걸로 굴렸어요. 용하면서 저기 포네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그냥 했을 것 같아요. 물리잖아요. 근데 그 정도로 진짜 아니 야 우리 철 자리가 없어요. 정글 끝선 맞춰서 서주시고 그 다음에 탑 거기 벽이 꽉 차는데 잠시만요. 자 이대로 갈 거고요. 그때랑 똑같이 오른발 뒤로 빼주실게요. 하나 둘 셋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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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선수 인사하겠습니다. 차렷 인사. 네, 오늘의 승리 소감은 간단하게 이제 저희 킹겐 선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하철이나 오바행들도 되게 힘드실 텐데 저희가 응원해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저희가 오늘 깔끔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던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던 사람들도
이렇게 많은 팬분들의 응원 속에서 저희가 결국 이겨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앙 양쪽 왼쪽 화이팅, 오른쪽 화이팅 하겠습니다. 남쪽으로 화이팅 넣어주세요.